고종의 길입니다. 고종의 길은 최근 새로 만든 일종의 산책로인데, 덕수궁과 옛날 러시아 공사관을 이어주는 수백 메타 되는 길입니다. 고종이 1년여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깐 길입니다. 개화기 때의 사진입니다. 1903년 3월 영국 공사관에서 바라본 흥덕전. 저 북한산이 보이고요. 겨울에 찍었는데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것은 고종은 1895년 민비가 일본 깡패들에게 경복궁 안에서 시해된 이후에는 불안을 느껴서 마침 당시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던 러시아 세력에 의탁하기 위해서 이른바 아관파천을 했습니다.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여 지나서 1897년에 지금의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으로 불렸습니다. 그곳으로 환궁을 했습니다. 왕비가 피살된 경복궁을 버리고 경운궁, 지금 덕수궁으로 와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 담너머는 미국 대사관저입니다. 그래야 요 황제 즉위식을 지금 조선 호텔 안에 있는 환구단에서 올렸습니다. 1897년 고종 황제가 된 거죠.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것이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올 때, 돌아온다기보다는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셈인데, 바로 이 길로 갔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고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과 덕수궁을 연결하는 이 길은 치욕의 길이죠. 국권상실의 길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세력이 한때 강했지만은 러일전쟁, 1904년에서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여순 요새 봉천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군이 이김으로써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추방하고, 바로 1910년의 한일 합방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러시아 전쟁이, 러일 전쟁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오래된 외교적 교섭을
단번에 해결하는 거죠. 이곳이 러시아 공사관 자리였습니다. 저 탑이 지금 남아있네요. 1897년 고종이 이곳에서 경운궁으로 갈 때는 아직 한국의 운명이 결정 안 된 시기였습니다. 러시아 세력과 일본 세력이 각축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오네요. 아관을 떠나는 임금. 고종이 길을 떠났다. 그 거리는 고작 해야 110m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길 끝에서 대한제국이 새로 시작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에 당도한 234일 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 왕의 길이 정동길 역사의 뼈대를 이룬다. 고종 황제의 나라. 황제의 시간을 선포하다. 고종은 황구단, 지금 조선호텔 경내에 있는 황구단을 짓고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여 황제로 즉위하였다. 1897년 10월 12일이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 황제의 시간인 연호는 광무로 선포하였다. 이는 양력을 선포한 근양에 이어 한국인이 시간의 주체로 거듭나는 일이었다. 연호를 직접 우리가 쓴다는 것이 주체성이죠. 근대 이 길에서 시작되다. 한국의 근대는 중동길에서 시작되었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현재 경향신문 앞까지 중동길 전체 길이는 811m이다. 이곳은 외교의 거리이자 문화의 거리였고 선교의 거리이자 교육의 길이었다. 커피를 비롯한 근대의 맛과 서양 물건을 파는 근대의 멋도 이 길로 처음 들어왔고 이 길을 타고 퍼졌다. 이때 근대란 다분히 서구적인 것, 곧 양풍을 말한다. 1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그마한 공원이니까 또 소담스럽습니다. 주변에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작았습니다. 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대해졌습니다. 자유의 덕분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정신, 한미동맹, 이런 초라한 조선을 딛고 거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벤치가 근사한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벤치는 참 편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앉아서 120여 년 전의 고종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역사의 짐에 눌려버린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고종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망국을 아니 참 조선의 망국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의 관성, 역사의 무게를 한 인간이 왕이라도 역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역사의 무게를 만들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에다가 벽돌 하나를 쌓습니다. 그것이 잘못 쌓아버리면 무너집니다. 잘 쌓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종의 길, 이 공식적으로 문을, 길을 여는 것은 아마 가을 11월 들어서입니다.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관 파천의 길, 대한제국의 길, 그리고 한일 합병의 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종이 피신했던 구 러시아 공사관 건물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이 건물은 스위스계 러시아인 사바틴의 설계로 1890년에 준공된 르네상스 풍의 벽돌조 건물이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본관으로 사용되었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3층 전망탑과 일부 기초 유구, 지하 통로 등이 남아있다. 다른 건물들이 많았는데 다 부서졌고, 요 본관만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종의 길. 러시아 공사관에 나와서 이 길을 걸어서 경운궁으로, 지금의 덕수궁으로 갔다는 뜻인 듯한데, 과연 이 길로 갔는지는 조금 고증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1897년 러시아 공사관을 나왔을 때의 고종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러시아 쪽으로 붙었는데 일본이 계속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조선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종속하느냐, 일본에 종속하느냐의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피해 있었으니까 국가로서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죠. 그 13년 뒤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식민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나라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권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토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국민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고종의 길이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